일적구를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게 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40%의 두께를 1팁, 느낌팁 정도만 줘도 일적구의 힘 때문에 충분합니다. 부딪히면서 회전을 먹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포지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칠 게 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지션에 도전. 아이고, 가렸나요? 가려도 항상 뒤돌리기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형태만 갖추신다면. 자, 일적구는 하나, 둘, 셋, 넷, 이쪽입니다. 이 적구도 천천히 맞는 것보다는 약간 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적구를 세게 치면 일적구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완팁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일적구에 힘이 있으면 부딪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 정도 와야 되니까 여기서 뭐 한 느낌팁 정도도 충분합니다. 뻥. 자, 일적구가 여기 오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약간 세도 되지만 일적구가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옵니다. 갔다 오는 힘이면 일적구의 배가 되죠. 그러면 일적구 힘을 이용하니까 나는 세게 치지 않아도 여기서 느낌팁 정도만 주고 가까이 잡아도 충분히 수구의 힘은 나온다는 거죠. 자, 또 뒤돌리기를 한 번 더 빵 때려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아, 약간 안쪽으로 맞았어야 되는데, 얇았네요. 자, 이거는 얇게 천천히 치면 일적구는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맞으면 또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천천히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중앙 포지션이 되면 공이 칠 게 많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일적구는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오면 좋겠죠. 맞으면 일자. 그러면 그냥 치면 너무 세요. 요런 경우에는. 왜냐면, 일족과 세면 포지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럴 때는 좀 길게 잡습니다. 길게. 자, 세게 치면 포지션이 안 되니까 천천히 치기 위해서 수구의 회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잡고, 밑에 주고, 그대로. 우리가 짧게 잡고 길게 잡고의 원인이 뭐냐? 일적구 힘 조절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구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비껴치기도 있고요. 뱅크샷도 나쁘지 않습니다. 뱅크샷이 그대로 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라 비껴치기가 됐네요. 이게 이제 재수죠, 재수. 자, 길게 옆돌리기도 있고 길게도 있고 두 개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길게. 여기선 길게 잡은 이유가 두껍게 살짝 맞더라도 이렇게 회전이 살아나기 위해서 길게 잡는 겁니다. 잘릴 수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길게 안 잡죠. 왜? 굳이 회전이 다
되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얇아. 아하. 아이고,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번엔 완전 다 운이네요. 자, 뒤로 길게 쳐도 되고, 걸어치기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걸어치기보다는 다음에 포지션을 한 번 더 보기 위한 과정으로. 자, 일적구를 가까이 잡아도 되겠죠? 이걸 돌려놓기 위한 과정으로 짧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일적구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이거 회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안 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주고 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게 치면 저 일적구가 위치가 좋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1단계로 얇게 치죠. 한 15% 좀 많이 주고. 자, 1단계로 1단계 아니래도 한 지금은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좀 길게 천천히 치기 위해서 세게 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쳐서 힘조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때요? 뒤돌리기가 조금 세긴 했죠. 그래도 그 다음 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아,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한 1점만 치는 방법으로. 욕심을 내면 또 득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 이런 것도 1단계죠. 이동거리가 일적구가 거의 배가까지 되기 때문에 일적구의 힘에 의해서 수구는 거의 느낌틈만 주고도 충분히 가죠. 자,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 다음에 이정은 문제가 없겠죠. 자, 이 경우에는 1단계로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20% 정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도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면 포지션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역돌리기도 되게 좋지만 뒤돌리기로